암호 해독을 위해 디코도 최재영이 합천호를 찾았다. 합천호 빈스는 산란을 마치고 휴식기와 회복기에 돌입. 바람을 피해 직백 밑에 서스펜드 되어있는 배스를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공략한다. 으쌰! 자, 지금 알다리. 그리고 해질녘 알다리를 지키는 런커 배스를 만나는데 왔다. 과연 런커 배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또 눈 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디코도 최재영의 합천호 탐사 암호 해독이 시작된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하다. 멋있다. 합천. 합천호는 1988년 낙동강 지류인 황강을마가 만든 댐이다. 발길이 닿는 곳에 여러 베스 포인트가 산재해 있고 힘 좋고 사이즈가 좋은 큰 베스가 많기로 유명하다. 좋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뵙는 스포츠 피싱 디코드의 최재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이 굉장히 높고 파릇파릇한 산세, 물까지 맑은 이곳은 바로 경남에 위치한 합천호입니다. 오늘 합천호에서 베스 낚시를 하러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상황 자체는 일단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고 산란이 끝나고 2차 산란을 맞이하거나 혹은 휴식기나 조금 무드가 좀 둔해진 베스들을 상대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볼 건데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한 포인트, 그리고 댐 호수에 맞는 베스가 어떤 지형이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아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20분의 1온스, 그리고 약 3.5인치 가량의 에어포켓이 들어간 쉐드 타입의 내추럴 칼라 미드스트롤링 채비입니다. 미드스트롤링 기법으로 합천호 베스 공략 스타트. 자, 일단은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황이지만 조금 등을 지고 이렇게 약간 직벽 같은 그런 포인트로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온이 아마 좀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조금 떠 있는 베스를 상대할 수 있는 미드 스트롤링 기법을 먼저 적용을 해서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라인이 날릴 만큼 바람이 좀 많이 불고는 있지만, 자, 지금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대략 한 4m까지는 지형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잘하면 오늘도 사이트 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석주 아래 큰 바위에 서스펜딩 되어 있을 배스를 숨죽여 공략하는 최재영.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곳이라서 저쪽 사면에 있던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흙물이 유입되고, 좀 전에 낚시를 하던 곳은 이렇게 안쪽으로 험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맑은 물이 뛰고,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경계심이 좀 많이 덜해지기 때문에 물이 탁하다고 해서 안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심 없는 배스를 쉽게 낚아낼 수 있는 그런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이트. 오샤. 나이스. 자, 첫 베스가 나옵니다. 합천의 첫 베스. 나이스. 자. 오샤. 아시아시아. 자, 이렇게 합천호의 첫 배스를 이렇게 돌이 무너진 직벽 구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자, 일단 지금 사용한 채비는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미드 스트롤링 채비고,
에어포켓이 들어간 쉐드 타입의 3인치 웜과 그리고 20분의 1 온스 미드 전용 지게드입니다. 자, 이 조합을 이용해서 약간 떠 있는 듯한 그런 포지션의 배스를 이렇게 자 낚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휴식기에 들어가거나 혹시나 휴식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배 구간에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베이트 피쉬를 공격하는 베스들의 성향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먹이 사냥의 습성을 모티브해서 이런 미드 스롤링 채비로 합천의 첫 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합천 베스입니다. 오리야! 준수한 사이즈의 합천어 첫 베스를 확인한다. 돌풍이다, 돌풍. 오늘의 북병, 바람. 바람이 포인트에 세차게 불어오고 바람을 조금 등지를 수 있는 곳으로 가시죠. 자, 봅시다. 아,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바람이 덜 타는 포인트에서 탐색을 이어간다. 최대한 라인을 그래도 캐스팅과 동시에 수면에 딱 붙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그려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던졌을 때 라인이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 내가 액션을 줘도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도 않고 챔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의 텐션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진로로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미드 스롤링은 뭐 사실상 이렇게 낚싯대를 좀 세워가지고 낚싯줄을 좌우로 쳐주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원하는 핀포인트에서 좀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한 미드 스트롤링의 액션을 원하기보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낚싯대의 팁을 이용해서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일정하게 미드 스트롤링 자체의 액션을 꾸준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스위밍과 약간 미드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람이 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로드를 낮춰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먼저 루어가 지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미드 스트롤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얇은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흔들어주는 액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포인트로 거세게 바람이 몰아치고 왔다. 다시 찾아온 바이트. 왔다. 나이스. 으쌰. 으쌰. 으아. 막강한 바람. 되게 많이 피니까. 나이스 울트라 라이트대를 이용한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자, 합천호에서 또 한 마리 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람이 부딪히는 바깥쪽 직벽을 치다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지금 약간 바람이 받치는 지형이죠. 뒤쪽에 있는 약간 돌이 좀 무너진 곳에서 그나마 미드 스트롤링을 좀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드 스트롤링은 이렇게 액션을 주면 줄수록 이렇게 뜰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템포를 늦춰가지고 좀 가라앉힌다는 마음으로 액션을 줬는데 이렇게 그래도 튼실한 4자급 이상의 베스가 나옵니다. 자, 합천호 베스입니다. 오리야!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또 한 마리의 합천호 베스를 확인한다.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 포인트 이동을 감행하는 디코더 최재형. 바람이 좀 죽는다. 좋아 좋아,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바람이 덜 타는
홈통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다시 포인트 공략. 자, 오전에는 제가 거의 로드를 수면 가까이 붙여가지고 바람 때문에 좀 옆으로 액션을 주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로드를 세워서 액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미드 스트롤링의 운용 속도를 좀 더 많이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조금 디테일한 포인트에서는 조금 액션을 내가 더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표면에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좌우로 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략할 수가 있죠. 옆으로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라인이 좀 깔아앉아서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깊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액션이 자유롭게 안 나오는데, 라인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전형적인 미드 스트롤링 액션을 취하다 보면은 이 라인의 힘으로 모든 게 다 제어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액션도 주고 입질 파악도 라인으로 하고, 원하는 수심층에서 좀 오래 머물기도 할 수 있고 빨리 지나오게 할 수도 있고. 왔다. 아쉽게 제대로 호킹이 안 된 상황. 왔어. 왔다. 이번엔 제대로 호킹. 나이스. 오우. 아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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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축지역. 바람이 조금씩 불지만은 그래도 직벽과 가까운 이런 석축지역에서, 자, 미드 스트롤링. 자, 조금 무겁게 썼습니다. 16분 에이론스. 16분 에이론스 미드 스트롤링 채비로 지금 연안에서 약 한 바깥쪽으로 한 2m 정도 캐스팅을 해서 카운트 다운 한 3m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수심층을 일정하게 이렇게 유형시키는 미드 스트롤링 채비에 오우 합천 베스 튼실하죠. 자, 이런 놈이 나왔습니다. 석죽 포인트에서 나온 사이즈 좋은 베스. 다시 포인트 공략이 이어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직벽과 같은 급심이지만 안쪽에는 마삽토가 있고, 양옆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석축들로 이루어진 포인트인데요. 자, 아무래도 베스가 지금 저는 오늘 웬만하면은 그 서스펜딩에서 몸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스팟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산란이 끝나고 휴식기에 들어가서 회복을 하고 있는 베스들은 서스펜딩을 하려는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서스펜딩한 상태에서 조금 깊은 수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뭐 큰 돌 밑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화이트. 아싸. 아, 여긴 좀 아쉽네. 우와. 으쌰. 오. 자,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이스. 워낙 지금 힘도 많이 붙었고, 라인이 지금 4파운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드래그 플레이로, 강제 집행을 하기보다는, 드래그로 최대한 힘을 빼준 상태에서, 랜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처럼 지금 두 번째 베스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에 들어와서 두 번째 베스인데, 뭐 사이즈는 좀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던 그 핀포인트층, 중층에 약간 떠있는 서스펜딩 된 배스를 주 타겟으로 액션을 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내가 원하는 포맷에 내가 생각한 휴식기를 취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의 배스들. 자, 미드스트롤링으로 자, 또 한 마리 합참 배스입니다. 또 한 마리의 배스를 추가하지만 사이즈 아쉬움이 남는 상황. 해질녘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빅배스가 간절한 최재형이다. 자, 지금 알짜리 있어요. 알짜리.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배스 발견. 긴장감이 몰려오고. 쳐다본다. 쳐다본다. 머리 왼쪽으로 돌렸어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보냐. 녀석은 쉽게 루어를 취하지 않는다. 자, 다시 또 쳐다보고 먹어. 자, 머리 또 왼쪽으로 또 돌렸어요. 한시라도 베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 벌써 20분 넘게 공략은 이어지고. 놓친 걸 한번 보자. 자, 이럴 때일수록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색다르게 좀 다른 액션으로 좌로 우로 해서 머리 베스 머리 좌우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채비를 받고 공략을 이어간다. 자, 야, 지금 자꾸 꼬리로 이렇게 살살 밀어냅니다. 지금 몸을 짜증나게 좀 만들어야 돼요. 뱃살은 짜증나게 해가지고 입에 넣을 수 있게. 자, 쳐다봅니다. 또 쳐다봅니다. 하, 자꾸 꼬리를 쳐내네. 자, 다시 또 쳐다봅니다. 둘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고. 과연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제 노을의 기운으로 남은 시간 공략을 이어간다. 아, 노싱커도 자꾸 쳐다보는 건데, 이번에는 다운샷 쇼트 다운샷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좀 집요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최재형 미봉책으로 지그에 대해 바늘을 부러뜨려 헤드를 싱크로 사용하는 기질을 발휘해본다. 알자리를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베스. 최재형, 오롯이 베스를 향해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는데. 쳐다보고 먹어. 자, 머리 또 왼쪽으로 또 돌렸어요. 속에서 지금 알짜리 주변에서 머리를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틀었다 합니다. 지금 왔다. 이때 화이팅. 나이스. 으아.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 2차 살람베스. 2차 살람베스. 녀석을 제압하는 디코도 최재형. 나이스. 오자. 오리야. 이야, 자, 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오, 아, 또 눈 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눈 또 빠질 뻔했어요. 야, 이 녀석 낚으려고 50이 가까운 빅베스. 이야. 자, 이 녀석은 지금 제가 뭐 미드로 탐색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알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그나마 조금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넘어갔네요. 끝나는 무렵인데. 합천베스입니다. 합천베스. 우와, 라인 4파운드. 낚싯대는 울트라 라이트대. 자, 흰 색깔 계열의 알짜리를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쇼트 다운샷 리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그 지게드 바늘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 앞에 헤드만 뽕돌로 사용해 가지고. 아우, 자, 제가 이렇게 거의 한 60분의 1호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텅스텐 그 지게드 바늘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쇼트 다운샷 리그로. 와, 거진 이것도 뭐 한 30분 넘게 공략해서 합천베스 2차 산란 알짜리베스 해가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워리어 런커베스로 합천호 탐사 암호해독에 성공한다. 자, 미드 스트롤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게드의 세팅법인데, 이렇게 가벼운 지게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게드를 꼽듯이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깊은 곳을 공략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수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세팅이 되는데, 가장 좋은 세팅 방법은 위쪽으로,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포를 뜨듯이 걸어주는 겁니다. 자, 최대한 이렇게 얇게 윗면만 살짝 포를 뜨듯이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이 이 헤드의 무게가 최대한 위쪽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무게가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드 스트롤링과 사이트 피싱 그리고 직벽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합천 댐에서 낚시를 하러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기보다는 좀 섬세하면서도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낚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에 큰 배스도 한 마리 볼 수 있는 찬스도 있었고요.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아이템 그리고 유쾌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